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아, 오늘은 예전부터 다뤄야지 했던 주제인데요. 바로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을 위한 수동 영상 촬영 세팅 팁입니다. 이게 비단 드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카메라나 그리고 또 요새 휴대폰, 안드로이드 휴대폰에는 프로 모드라고 해서 수동 영상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분들께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카메라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기록이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들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시각적 이미지로 기록하는 게 바로 이 카메라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카메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찍는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겠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밝게 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둡게 보시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적정 노출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보면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노출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노출이 안 맞은 영상은 후보정으로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노출값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메라에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만 잘 맞추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영어로는 aperture라고 하고 대문자 A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리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눈에 있는 홍채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쓰러지고 막 기절한 사람들 눈에다가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는 걸 볼 수 있죠. 홍채가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화장실에 가셔서 불을 끈 다음에 거울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불을 탁 켜면 눈에 있는 홍채 크기가 커져 있다가 갑자기 샥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하시진 마시고, 지금 하실 거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갔다 오세요. 네. 확인하셨나요? 우리 눈에 있는 홍채는 밝았을 때는 좁아지고 어두웠을 때는 커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우리 눈에 있는 홍채가 크기를 쫙 키우면서 방 안에 있는 미세한 빛들을 받아들이고 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인데요. 이때 갑자기 불을 탁 켜면 눈이 탁 찡그려지게 되죠. 네, 이유가 지금 커져 있는 홍채가 갑자기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 줄어들고 이 눈꺼풀이 이 홍채를 도와주기 위해서 빛의 양을 줄이려고 찡그려지는 겁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홍채예요. 카메라에서는 조리개인 거죠. 이 조리개는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리개 값은 영어로 F 플러스 숫자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렌즈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줄여주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숫자가 뭐 1이면은 1만큼만 줄여준다. 숫자가 10이면은 10만큼 줄여준다. 많이 줄였으니까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숫자가 큰 렌즈들이 이제 어두운 렌즈, 숫자가 작은 렌즈들이 밝은 렌즈입니다. 카메라에서는 렌즈의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즉 밝을수록 더 좋은 렌즈고 이 밝은 렌즈가 비쌉니다. 밝은 렌즈가 비싼 이유는 이 렌즈 F값이 낮으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적정 노출을 잡기가 쉽고요. 또 한 가지, F값이 낮을수록 심도 표현,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이 아웃포커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F값이 낮은 렌즈는 엄청 비싸요.
노출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사람으로 치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이거랑 똑같은데요. 반대예요. 사람의 눈은 뜨고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깜빡하잖아요. 카메라는 닫혀 있다가 열리면서 깜빡합니다. 이 열리는 속도를 셔터 스피드라고 해요. 셔터 스피드는 보통은 분수, 뭐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나가고요. 반대로 1, 2, 3, 4, 10, 30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셔터 스피드가 분수값일 때는 1초보다 안 되는 거예요. 2분의 1초. 1초가 1, 이 속도죠. 그럼 2분의 1초는? 4분의 1초는? 100분의 1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셔터가 빠르게 깜빡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빠르게 깜빡거리는 장점이 뭘까요?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빠른 물체들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낮다, 즉 분수값으로 낮은 셔터 스피드는 보통은 피사체가 빨리 움직일 때, 뭐 육상 선수라든지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 슉슉 지나가는, 아니면 뭐 날벌레 뭐 이런 거에 움직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낮게 해서 그 순간적인 찰나의 움직임을 탁 잡는 데 쓰여요. 대신에 정말 짧게 열었다 닫기 때문에 빛을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어둡습니다. 반대로 1, 2, 10, 네, 10초 지났다 치고 이렇게 셔터 스피드가 숫자 값으로 가면 이제 셔터가 오랫동안 열려 있죠? 그러면은 이 1초, 2초, 10초 동안에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밝겠죠? 밝으면서 이 10초 동안의 모든 움직임을 한 장의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냐면 야경, 장노출, 뭐 이렇게 불꽃으로 L, O, V, E 이렇게 해서 러브 쓰는 거뭐 이런 것도 쓰고요. 뭐 이렇게 막 자동차 야경 찍으면은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막 자동차 불빛이 막촤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들 이런 거 찍을 때 쓰이는 게 장노출입니다. 아니면은 별자리, 별의 일주 운동 이런 거 찍을 때도 장노출에 셔터 스피드가 쓰입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에서는 어떨까요? 영상에서 셔터 스피드는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영상, 잘 찍은 영상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찍는 게 좋은 영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나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신 다음에 흔들어 주세요. 해보셨나요? 자, 제손 보지 마시고 직접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흔들었는데 나는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하나하나 손이 끊어지게 보인다 하는 분 계실까요? 계시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안 계시죠? 모든 구독자분들은 흔들면 잔상이 보일 거예요. 네, 잔상. 손이 움직이는데 지금 손이 막 부채꼴로 펼쳐지는 잔상. 이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 눈의 셔터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영상에서는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모션 블러. 그럼 모션 블러가 나타나는 최적의 셔터 스피드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영상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식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촬영하려고 하는 프레임 있잖아요.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고 싶다. 영상을 찍고 있다. 그렇다면 셔터 스피드는 곱하기 2를 해서 60분의 1로 찍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60분의 1로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1080p에 뭐 60프레임의 영상을 찍겠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곱하기 2한 다음에 120분의 1로 놓는 거죠. 120프레임을 찍겠다. 24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맞춘 셔터 스피드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하고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든다고 해요. 요거는 그냥 외워두면 되겠죠? 곱하기 2.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죠? 바로 ISO입니다.
ISO는 빛 민감도인데요. ISO 값이 낮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빛에 대해서 덜 민감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빛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ISO 숫자가 작으면 어두운, ISO 숫자가 높으면 밝은 사진과 영상이 찍힙니다. 그러면 밝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아, 좋은데 ISO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자글자글자글자글 할 거예요. 안 보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세요. 노이즈가 자글자글자글자글 할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고 치고 휴대폰으로 어두운 곳을 찍었어요. 그럼 휴대폰은 보통은 그 조리개 값은 고정이거든요. 그럼 셔터 스피드 값으로 영상 밝기를 사진의 밝기를 조절했겠죠. 그런데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만으로 이 사진이 밝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막 밝지 않고 어둡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어떤 선택을 했겠어요?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더 밝게 해서 내가 보는 거랑 비슷하게 찍어주자 해서 ISO 값을 엄청나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찍었을 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좀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대를 보면 이제 노이즈가 자글자글자글자글 한 거죠. 왜냐면 ISO 값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는 ISO 값은 낮은 게 좋습니다. 낮아야지 이제 노이즈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적정 노출을 만드는 법은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ISO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이 셋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적정 노출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셋을 적절히 조화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적정 노출이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노출이 맞았는지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그 풍경과 카메라가 보여주는 풍경이 같으면은, 비슷하면은 노출이 잘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카메라는 또이 적정 노출 값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은 노출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그래프 값이 왼쪽이나 오른쪽, 즉 왼쪽에 있으면은 노출이 낮은 거, 오른쪽에 있으면 노출이 높은 거, 가운데는 적정 노출인데요. 왼쪽에 몰려 있으면, 그래프가 왼쪽에 치솟아 있으면, 이 사진은 지금 노출이 굉장히 어둡게 잡힌 거고요. 이 영상은. 반대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지금 노출이 과하게 높게 잡힌 겁니다. 둘다 노출이 안 맞았단 거겠죠. 이 노출은 가운데에 뾰족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잘 맞은 노출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과다 노출 표시라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선택하시면 이제 영어로는 지브라라고 하는데 얼룩말이죠. 왜 얼룩말이냐면요. 노출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얼룩말 무늬로 체크체크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영상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얼룩말이 막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노출이 지금 과하게 잡힌 겁니다. 과하게 잡히면 이제 후보 정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정 노출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실습을 해봐야겠다 하고 지금 방에서 따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리개를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은 최대한 낮게 잡고 셔터 스피드는 곱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ISO는 최대한 낮게 이렇게 했더니 이상해요. 히스토그램이 막 왼쪽으로 막다 치우쳐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렌즈의 한계예요. 지금 렌즈는 하얗게 몸을 불태웠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렌즈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렌즈를 도와줘야겠죠. 어떻게 도와주나요? 뭐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를 건들 순 없으니까 ISO 값을 조금 올려주고 이제 노이즈를 좀 얻더라도 ISO 값을 올려준다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명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정 노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방 안을 더 밝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튜디오나 이런 데 가면 다 조명 쓰잖아요. 뭐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지금 대낮이고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 곱하기 2분의 1 ISO 제일 낮은 값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과다 노출이 잡힙니다. 네, 왜 그럴까요? 조명이 너무 세니까 그래요. 낮에 들어오는 조명은 뭐가 있죠? 태양이죠. 햇빛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면 조리개 값을 조여주면 돼요. 조리개를 조여주면 이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출을 맞출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리개 값을 변경한다는 건 가변 조리개라고 합니다. 보통의 카메라 렌즈에는 이제 가변 조리개가 들어가 있겠지만 휴대폰이나 드론들, 매빅 미니나 뭐 이번에 새로 나온 매빅 에어 2도 고정 조리개고요. 매빅 2 줌, 고정 조리개죠. 이런 대부분의 드론들은 조리개가 고정이에요. 그럼 이 조리개 값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 태양빛이 너무 셀때 우리는 뭘 쓰죠? 네, 바로 선글라스를 쓰죠. 그래서 이 렌즈에도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ND 필터입니다. ND 필터, ND 필터, ND 필터, CPL 필터, ND8, ND4, ND16, ND32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ND 필터는 이래서 쓰는 겁니다. 적정 노출을 잡으려고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너무 과할 때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ND 필터, 렌즈에 선글라스를 씌우는 겁니다. 네, 제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 하나만 좀 써주세요. 저는 저 혼자만 떠들고 있고 다 지금 한 5분, 10분 전에 뒤로 가기 누르셨을 것 같아서 아, 궁금하네요. 혹시 지금까지 보고 계시면 댓글 하나만 좀 달아주세요. 네, 제가 갑자기 이 촬영, 영상 촬영에 대한 이론 컨텐츠를 찍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매빅 미니가 최근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동으로 ISO랑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게 펌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컨텐츠가 매빅 미니로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세팅하는 법의 컨텐츠가 하나 올라갈 건데 그 컨텐츠를 위해서 약간 발판 도움 닫기 식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영상 촬영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는데, 잘 개념을 잘 몰라서 접근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소 좀 어려웠던 내용 죄송합니다. 네,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좋은 영상,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주고, 자연스럽게 찍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카메라로 사람 눈처럼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이용해서 적정 노출을 맞춰주면 된다. 만약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카메라가 적정 노출이 안 맞는다. 그러면 조명 또는 ND 필터를 사용해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게 어렵고 귀찮다면 그냥 자동으로 찍으세요. 자동 촬영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발전되고 진보된 기술 속에 자동 촬영은 굉장히 좋아져 있고요. 뭐 새로 나온 신제품들은 노이즈 억제, 뭐 이런 것들 다 진짜 잘합니다. 적정 노출 잘 맞춥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자동 촬영하셔도 됩니다. 저도 거의 다 자동으로 찍습니다. 네. 난데없는 촬영 이론 강의 어떠셨나요? 조금 지루하고 머리 아팠을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고 또 익혀두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영상 팁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매빅 미니의 펌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매빅 미니의 시네마틱한 영상 촬영을 위한 수동 세팅 방법에 대한 드론 촬영 강좌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